안녕하세요, 이분야입니다. 오랜만에 기초 영상이고요. 칠판과 함께 합니다. 자, 블로그에서 제가 함께 뜨기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도일리를 뜨는데 이런 패턴을 보고 뜰때 이제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기초 영상을 아직 올려놓지 않은 부분이라 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는데요. 긴뜨기가 아닌, 그러니까 긴뜨기도 물론 포함은 돼요. 그래서 긴뜨기를 이후로 그렇게 길어진 뜨개에서 줄임과 늘림은 과연 어떻게 할까? 근데 사실 늘림은 다들 알고 계시죠? 보면은, 자, 일단 코가, 자, 저의 이 막그림이 좀 나왔습니다. 코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위에다가 긴뜨기로 늘림을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일단, 한길 긴뜨기예요. 자, 한길 긴뜨기인데 이 코를 세 코로 늘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 밑에 한 코, 저는 사슬뜨기로 표현을 했지만 사슬뜨기 외에도 있겠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같은 코에 여러 번의 긴뜨기를 넣어서 떠주죠. 그래서 우리 기타 등등 제 튜토리얼 영상에서 이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긴뜨기건, 두길 긴뜨기건, 세길 긴뜨기건, 모든 뜨기들이 다 짧은뜨기를 비롯해서 한 코에다가 여러 번 바늘을 넣어서 여러 코를 만들어주면 늘림이 된다는 건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자, 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를 다시 줄이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줄이느냐가 이제 좀 관건이에요. 근데 이것도 방법은 사실상은 비슷해요. 머리는 내가 줄이고 싶은 코가 한 코냐, 두 코냐가 뭐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는 한 코라고 생각을 하고요. 머리는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몸통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군데서 끌어와서 한꺼번에 떠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호로 많이 표현이 돼요. 이거는 제가 지금 그린 기호는 일본식 기호고요. 이 기호에서 이런 식으로 머리 하나에 몸이 뭉쳐져 있는 게 코주림이 된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코에 이렇게 선이 닿아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주림이고요. 밑에 이렇게 한 코에서 퍼져나가는 약간 솔잎뜨기라고 부르는 그런 뜨개법, 뭐 조개뜨기라고도 하고요. 기타 등등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늘림 표시고요. 위에 모이는 건 줄임 표시예요. 그래서 도안을 보고 뜨실 때 이렇게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늘리고 줄인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서 두길 긴뜨기가 된다면 여기에 막대기 표시가 가로바가 한 개가 더 생기고 세길 긴뜨기면 두 개가 더 생겨서 총세 개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호는 심볼은 굉장히 단순하게 변화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추가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모인 뜨기를 뜨기법을 이제 영문으로 표현할 때뭐 줄이는 건 디클리스라고 하고 뭐 늘리는 거는 인클리스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클러스터라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상 클러스터는 되게 많은 걸 포괄해요. 그러니까 표현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더라고요. 많은 우리가 흔히 하는 버블뜨기도 클러스터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이렇게 모아뜨는 것도 모아뜨기다라고 표현하기보다 클러스터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영문 패턴 하실 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자, 떠봐야겠죠? 요거는 보시고 이제 치울게요. 다시 퍼지는 거, 머리가 여러 개 생기는 거는 늘림이다. 그리고 머리가 한 개로 모여들면 줄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패턴을 보고 뜨실 때나 혹은 뭐 패턴을 보고 뜰때 가장 도움이 되겠죠. 뭐 서술형 패턴이야. 말로 표현을 해주니까. 자, 치우고. 자, 저는 이렇게 연습용을 이런 녀석을 가져왔어요. 이건 제가 그냥 막뜬 거예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막 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크게 의미를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한길 긴뜨기로 한번 해볼게요. 기둥코를 먼저 뜨고 옆으로 좀 이동을 해갑시다.
어디로 두고구를 떠서 요 자리로 가서 여기로 이동을 할게요. 여기서 우리 늘림 한번 해볼게요. 늘림은 아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한 군데 코에다가 여러 번을 떠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좀 코를 많이 만들어 봅시다. 아까 그림에서는 심볼은 3개만 했지만 5개를 해볼게요. 자, 여기 사슬뜨기 1개가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다 바늘을 꽂아서 저는 한길 긴뜨기를 5코로 만들겠어요. 원래는 하나가 사슬뜨기 하나니까 한 코죠. 한코 자리에 이렇게 계속 바늘을 반복해서 넣어서 뜨는 게 늘림이 됩니다. 그래서 솔잎뜨기라고 부르는 게 이런 방식으로 떠지는 무늬예요. 자, 보시면 심볼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한 코에 지금 보면 코라고 말하기 참 넓어졌지만 한 코에다가 5번의 한길 긴뜨기를 했어요. 이 영상은 한길 긴뜨기를 이미 하실 줄 아는 분들을 토대로 제가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한길 긴뜨기는 그냥 빨리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한 코에 넣어서 5번을 반복한다면 늘림이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옆에 가서 제가 다시 올라오려고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 코를 다시 모아서 다음 단에 떠볼게요. 다음 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일단 기둥코를 좀 세우고, 자, 저는 편물을 뒤집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5코가 있어요. 이 5코를 한 개로 줄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길 긴뜨기로 하기 때문에 바늘의 실은 한 번만 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코가 있어요. 이 5개의 코에 일단은 첫 번째 코부터 떠줘야겠죠. 한길 긴뜨기 때문에 한번 감은 상태로 첫 코에 바늘을 꽂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빼야겠죠. 그러면 한길 긴뜨기 우리 처음 여기 바늘등 위에 3개의 이렇게 실이 매달려 있어요. 감아서 2개 빼고, 그리고 나서 또 감아서 2개 빼지만, 빼지 마시고요. 그냥 냅두세요. 이걸 저는 반길뜨기라고 불러요. 반길긴뜨기인데, 이 반길을 일단 잠깐 그대로 놔두신 후에 다시 바늘에다가 실을 한번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할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번엔 그 다음 코를 찔러주세요. 자, 그 다음 코 찔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감아서 빼요. 근데 바늘에 실이 좀 많이 걸려 있죠. 요 녀석은 잠시 우리 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맡아두는 녀석은 잊은 채요 앞에 두실 가랑만 걸어서 빼줍니다. 또 반길긴뜨기죠. 반길긴뜨기 두 개가 모였어요.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의 스티치가 됐죠. 다시 한번 감고요. 이걸 5번 할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코에 넣고 그대로 실을 걸어서 뺀 후에 다시 실을 걸어서 앞에 실두 가락만 빼줍니다. 그러면 세 개의 반길긴뜨기가 됐고요. 다시 또 걸어서 그 다음 코에 넣어주시고요. 다시 감아서 뺍니다. 그리고 실을 걸어서 다시 앞에 두 개만 뺍니다. 그러면 이제는 총 4개의 반길긴뜨기가 있어요. 다시 감아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죠. 마지막 코에다 넣어서 걸어서 뺍니다. 그리고 또 다시 걸어서 앞에 두 개를 빼주세요. 그러면 우리 반길긴뜨기 모음 세트가 됐죠. 총 5개예요. 총 5개, 원래 걸려있던 코 하나까지 해서 총 6개가 모였어요. 이 아이들을 한번 걸어서 실을 그런 다음에 한 큐에 모조리다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모여버렸죠. 그리고 여기가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뜰 때는 실을 한번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그 다음 뜨기 법을 떠주시는 게더 안정적으로 코 모양이 예쁘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쪼그려서 여기 코가 사라지게 만들어주진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초코를 모아줬어요. 이런 게 도일리 등 무늬뜨기, 코바늘 무늬뜨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다음 코를 뜰때 보시면요. 여기가 이 모아뜨기 한 코의 머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중앙에 있으니까. 얘는 제가 방금 한 개의 사슬뜨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슬뜨기 부분이고요. 사실 머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뜨기를 한 경우에 중앙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머리가. 그래서 코를 잘못 바늘을 찌르시면 코들이 점점 밀려나겠죠, 모양이. 그래서 그점 주의하셔서 뜨셔야 하는 게또 키포인트고요. 자, 한길 긴뜨기로 해봤는데 이번에 두길 긴뜨기로 한번 해볼게요. 늘리는 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 녀석 빠르게만 그냥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두길 긴뜨기도 같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줄이는 걸 한번 또두길 긴뜨기로 해볼게요. 자, 두 길긴뜨기는 두번 감아야겠죠? 두 번을 감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첫 번째 코에 찔러줍니다. 자, 찔러주시고요. 그리고 감아서 빼서 한번 감아서 앞에 두 개를 빼죠, 먼저. 그리고 나서 한번더 감아서 또두 개를 빼야 두 길긴뜨기를 할 베이스. 이거는 1.5길이라고 부릅시다. 자, 1.5길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1.5길을 5개를 만드는 게이두길 긴뜨기 모아뜨기의 키포인트예요. 다시 두 번을 감아야겠죠? 다시 두번 감아주시고요. 다음 코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감아서 뺀 걸. 다시 실을 감아서 두 개만 빼고 또 감아서 두개 빼고. 자, 1.5길이에요. 1.5길 아까 떴던 반길하고 조금 다르죠. 한번더 감아서 뺐어요. 다시 두 번이고요. 그 다음 코에 넣어주세요. 감아서 빼시고요. 다시 한번 감아서 두 개만 먼저 빼고 다시 감아서 또두 개만 먼저 빼고. 자, 세 개의 1.5길이 생겼어요. 또 반복해서 두번 감고 다음 코에 넣고 다시 감아서 뺀 후에 감아서 두 개만 빼고 또 감아서 두 개만 빼고 자, 네 개가 생겼죠? 그 다음은 한 번만 더두 번을 감은 후에 마지막 코를 찔러 주시고요. 다시 감아서 빼고 그리고 다시 감아서 앞에 두개 빼고 이번에도 앞에 두개또 감아서 빼고 자, 총 6개가 생겨났을 때, 한 번에 감아서 원큐에 쇽 빼주는 게 키포인트죠. 자, 두 길긴뜨기 모아뜨기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림으로 보면, 자, 이건 한 길이었죠. 이번에 옆에다가 두 길을 그려봅시다. 두 길을 5개로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기 좀 좁으니까, 자, 일단 중앙에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셋, 넷. 좀 이상하죠? 다섯 개예요. 그리고 다섯 개 헤드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띠는 한 개로 안 되겠죠? 두 개예요. 지금 저는 그냥 귀찮아서 모아서 그렸는데, 일본식은 다 여기를 이렇게 사이를 껴줘요. 개별로 그려줍니다. 저는 귀찮아서 그냥 거미줄 됐어요. 다섯 개로 지금 두 길긴뜨기를 늘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컬러 또 바꿔서, 이번에는 하양색으로 해봅시다. 이거 아이들이 이렇게 컬러 바꾸는 거 좋아하지 않나요? 자, 근데 얘가 너무 못생기게 제가 잘못 그려서 여기서 끌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림이. 이런 걸 우리는 실수라고 부릅니다. 자, 두 길긴뜨기 역시 모아야겠죠. 헤드 먼저 그려줄게요. 그리고 바디 그리고 여기서 끌어오고 쟤도 끌어오고 얘도 끌어오고 쟤도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산발된 무슨 문어다리 같은 게 생겨나죠? 그리고 띠는 일본식으로 이번엔 끊어 그려볼게요. 자, 끊었더니 역시 안 예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개를 모아서 머리는 하나가 되고요. 이렇게 모아 뜨는 걸 방금 전에 해서 보여드렸어요. 허리에, 아니 몸에
띠가 몇 개가 있느냐가 매가 몇개 긴뜨기냐를 결정을 해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패턴을 봐도 띠는 다 비슷해요. 근데 헤드를 그리느냐 마느냐 뭐 이런 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좀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띠를 그리게 되면 머리 부분을 그리면 변하는 기호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식 기호랑 이제 러시아 기호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길긴뜨기를 해봤는데 자, 세 길긴뜨기로 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세 길긴뜨기는 아까 우리 두번 감아서 1.5길을 만들었었는데 세 길긴뜨기를 할땐 2.5길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다섯 개를 똑같이 한 번에 원샷에 쭉 빼주면 세 길긴뜨기 모아뜨기가 되겠습니다. 요 뜨기법을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건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요.